2022년 5월 28일 밤 11시 32분입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그렇게 막 많이 보지는 못해서 좀 양이 적은데요. 네, 어쨌든 한국전력 이제 상한선 제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 좀 좋을 수 있다. 한국전력이 사실 몇 주 없긴 한데 적자를 엄청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고요. 네, 어쨌든 참 아이러니하죠. 네. 지방선거 이후 아마 이제 여당이겠네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아마도 좀 유리한 그 대선 이기고 난 첫 선거다 보니까 좀 유리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으면 뭐 한국 전력에 대한 30% 뭐 민영화다 아니다 뭐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살짝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개발해서 판매되는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EID, NFT 지금 거의 지금 망해가는 분위기고요. 거래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거. 요날 24일이죠. 이날 좀 올랐는데 뭐 그렇고요. 많이 빠졌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상 운임 상승. 여기 지금 상하이 쪽 풀리면 뭐 이제는 거의 중국도 이제 경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긴 풀 텐데 또 막혔던 게 또 풀면 또 이게 또 막히거든요. 또 미국이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세운인 씨 간만에 이렇게 그 6월 15일 날 그 누리호던가요? 이번에는 실제 위성 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고 여기는 그리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기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지금 한류 쪽 관련해서 콘서트 같은 거랄까요? 케이팝 뭐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공연들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펄프 가격 뭐 사상 최고치 뜨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식량 쪽도 꽤 높은데 식량 말고 그 비료 쪽은 좀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음식료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순환되면서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 이렇게 가스공사 뭐 괜찮아요. 계속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이슈될 거기 때문에 방산 쪽은 뭐 단타치 괜찮을 거고요. 누리호 이렇게 그 일정 변경은 뭐 날씨나 기상 이런 거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많이 시켰다. 엘엔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국산화를 해도 선주가 안 쓴다고 하면 또 안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SK 쪽에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좀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죠. IPO도 좀 잘 안 되고 S에너지 태양광 쪽이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꽤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이 이제 6월 10일부터인가요? 그 되는 단체 여행만 일단 허용되고 있고 PCR 뭐 검사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체 여행은 뭐 한국에서 먼저 하면 3차까지 하고 그 접종을 하면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BTS랑 만나서 뭐 이렇게 논의한다. 요거 이슈 되겠죠. 요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살짝 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DL 여기고 인수 때문에 좀 올랐었고요. 스택스부터 보겠습니다. 마린 서비스 계속 요 했었죠. 채무보증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용장 개설이 완료돼가지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스택스 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재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무로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면 그 미수금까지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차근차근 돈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전망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라크에서 재정 수지 개선이 돼서 신용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유가가 금요일 날 더 올랐죠. 그냥 더 올라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유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에스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 쪽 그리고 원자재 쪽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찌됐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이제 회수를 할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텍스가 100% 지분 보유. 원래 마린 서비스도 상장을 한 5월 6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돼서 IPO는 좀 미뤄지거나 안 할 것 같고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싶기도 한데, 뭐 여기서는 이제 회사에서 돈 땡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고, 이제 채무 보정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했었죠. 거의 한 1, 2년 정도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채무 보정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걸로도 꽤나 호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살짝 금요일날이었죠. 금요일날 VI 뜰 정도로 네, 그 저항점 근처까지 한번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죠. 암바터비 여기서 포스코는 포스코로 들어갈 것 같고, 포스코가 에코프로도 들어갈 것 같지만 어쨌든 에스텍스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게 이제 잘 통과만 되면 에스텍스도 꽤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공급을 이제 해외로도 하지만 이제 국내로도 하기 때문에 또 국내 이슈에 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흑전을 했기 때문에 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4,200까지 왔었죠. 4,160원인가 막 그럴 거예요. 4,185. 거의 4,200원이니까 4,200원대 저항 요 정도, 그죠? 요 정도까지 왔으면 요 정도 때 이제 물려 있거나 아니면 매집했던 거 아마 털었을 겁니다. 그 세력에 털었겠죠.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올라가는 게 뉴스 세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올라가는 이게 확실히 그 딱 요 정도에서 딱 먹고 나온 거는 동호회가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뭐 세력이 이 정도에서 일단 한번 털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분봉이니까. 보통 이렇게 윗골이 나오면 어느 정도 횡보 나오면서 위로 살짝 올라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 괜찮죠. 4,000원 아래는 그냥 사시면 돼요. 흑전됐고, 곧 그 해운사 인수 될지 모르겠으나, 되면은 뭐 이건 뭐 정부에서만 허락해주면 되는 건데, 요것만 되면 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암바토비권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실적 안 나올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으면 4,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빚내서 할지만 않으면 네, 된다고 저는 생각 거든요. 네, 어쨌든 뭐 증시 금요일 날 또 좋아서 4,2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걸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면 네, 4,000원을 사실 매도해야 되는데 4,200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 또 노리고, 아침에 항상 시작은 에스텍스가, 에스텍스 중국도 마찬가지고 좀 올라서 시작하는 경우 많아요. 종가에서 그 다음 날 보면 한 1% 정도 잠깐 올랐다가 그다음 다시 제자리 혹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단타하기도 좋게, 사실 뭐 좀 자세히 보시면 짧게 또 수익 보기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매우 좋은 시기 그리고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텍스 중공업 보겠습니다. 뭐 뉴스는 특별히 없었고, 5월 말까지 RG 발급 나와야 되는데 아직 뉴스가 없고요. 카타르 쪽에서 무슨 LNG 관련 요것 때문에 온 것 같은데, 5월 27일까지 24일부터 27일까지 방문했었어요. 카타르에서. 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뭐 악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와서 요것만 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정부 부처 쪽이랑 그다음 조선 쪽, 그 사실 그
이번 행사에는 3사 조선사에서 그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쪽이랑 얘기를 잘 했으면 조만간 발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알지발급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중형사 같은 경우는 알지발급을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에스텍스가 살 중형 주식은 소형주에 가깝지만 그 이제 납품한 데가 대우조선 빼고는 거의 이제 중형 조선사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쭉 잘 풀려야 좋습니다. 알지발급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주가 뜨면 이제 얘기도 아마 같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4,600원이 이제 단기 매도가긴 했잖아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때 이제 살짝 털어내셔도 됐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네, 5,000원 좀 넘었을 때 한 4,800, 5,000 이 정도, 5,200 이 정도죠. 4,800, 5,200 이 구간에 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제가 서브 계좌 좀 매도한 게 있었는데 요건 STX를 좀 들어갈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일단 현금은 좀 놔두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몰라가지고 증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빠질 만큼 빠져서 또 뭐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꽤 오르다가 또 폭락장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 날 때 현금 챙겨 놓으셨다가 장이 미친 듯 빠질 때 좀 사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질 일은 없어요. 바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하천기계 뭐 예상대로 좀 빠져줬습니다. 이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빠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 간만에 그래도 거래량 나와줬기 때문에 뭐 한 2,700원대 아래 원래 2,600원, 500원 정도가 좋은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를 하는 기간도 필요할 수 있어서 한 2,700원대 오면 뭐 일부 좀 매수해서 3,000 부근 다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증시가 좀 괜찮아질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 3,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주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자세히는 안 보고 있고요. 휘니푸드 원래 그 저번 주 제가 이제 정리를 어때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매도 타이밍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 번 탁. 팔까 말까 하다가 아직 그 이제 분기 보고서가 금요일 날 나오긴 했는데 분기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고 판매 언제 할지 모를 푸드나무 이슈 그것 때문에 팔까 말까 하다가 사실 언제 팔아도 사실 상관없긴 하거든요. 뭐 수익 중이니까 다른 거 지금 뭐 살 종목도 많긴 한데 일단은 좀 놔두고 있는 게 식량 쪽 혹시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중국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좀 보시면 이렇게 그냥 뭐 보시면 되고 그 대중관세 그리고 그 대만을 지켜내겠다 이게 동시에 하루에 일본에서 그 같은 시간에 한 얘기거든요. 요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과 하락 VI입니다. 하락 VI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걸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지켜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중국을 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패권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뭐 잡겠다라는 얘기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 그리고 다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VI 하락 VI 이렇게 나왔어요. 당일날 그리고 VI 또 뜨고 육계 쪽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런 거 지금 설탕 뭐 쌀 계속 주말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 지금 폭염이거든요. 미국 그 어디 지역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밀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도 지금 폭염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미국이 밀 수출을 안 할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밀 수출 1위, 2위, 3위 국가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친환경 쪽으로 더 아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식품 쪽은 올해 내내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매도를 안 했어요. 할까 했는데 사실 뭐 중국주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이슈는 무조건 되긴 될 거예요. 이거 식품 쪽은 잘 보시면 좋고 의외로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한번 올렸는데 더 올리기가 좀 애매해서 좀 농심이나 이런 데는 좀 그렇지만 여기는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열병 테마 그 강원도 쪽에서 간만에 그 테마주들도 올라주긴 했어서 뭐 기대는 해봐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중국 쪽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른 쪽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 예. 여기는 뭐 어차피 손실 되기 전에 팔 거니까 뭐 걱정은 전혀 없는데 물리신 분들은 수익 중일 때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3,000원까지 가도 되는데 중국 주라서 그래요. 네. 다날 NFT 뭐 이런 거 코넌 쪽이죠. 뭐 이거는 사실 상관없긴 한데 다날이랑 연결될 테고 싸이 월드가 아니고 싸이 뭐죠 메타 이쪽 뭐 금요일로 해서 그 CBT 이렇게 변환되는데 아무튼 그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인데 이게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30일날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한컴 쪽에서 올라가면 또 같이 다날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다날이 사실 싸이월드 지금 음원이나 이런 거 그 도토리 구입이나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앱 자체는 거의 망했기 때문에 거의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도 이제 같은 테마주로서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그 코넌 리브랜딩은 6월 20일 정도 뭐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뭐 카페가 들어가 보니까 다날 어쨌든 뭐 빠질 만큼 빠졌고요. 지금 뭐 사도 괜찮아요. 지금 사도 괜찮고 나중에 만원 정도까지는 갈 거니까 웬만하면 뭐 9천 아래가 아주 괜찮겠죠. 이때 사서 만원 정도 짧게 매도해도 그것만 해도 한 8, 9%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만간 이제 페이 프로토콜 관련돼서 호재만 터지면 아마 또 한 15,000, 20,000원까지 갈 확률 높고요. 페이코인도 다시 1,000원까지 갈 확률 높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슨 생각보다 뭐 좋지는 않았어요. 유니슨 다른 지금 태양광 쪽이죠. 즉 S에너지나 이런 데는 좀 많이 그래도 좀 거래량도 터지고. 꽤 많이 터졌죠. 뭐 유럽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있는데 유니스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8월 정도 되면 그 원래 그 친환경 쪽 미국 민주당이긴 한데 좀 살짝 반대를 했던 그 의원인데 그 좀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다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 좀 기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올해 여름쯤에 그 흉작 혹시 미국이나 이런데 일본 아니 인도 이런 데서 흉작이 나와버리면 밀 같은 경우 친환경 쪽 테마 확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좀 더 사셔도 되긴 돼요. 이 정도. 웬만하면 2000 초반까지 가니까 하락장에 좀 더 사시고 더 빠질 수 있으니까 2000 초반 정도에서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에서 사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짧게 보실 거면 2400, 600 정도 하시면 되고요. 3000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 탄력만 붙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대한전선 특별히 뭐 없는데 나쁘지는 않죠. 네.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어쨌든 네.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중입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뭐라고 할 얘기는 없고 네. 그리고 SM라이프 여기도 뭐 사기도 팔기도 좀 애매한 가격이죠. 네, 이 정도면 사도 되는 구간
역시 또 3,000원, 3,000원 부근가, 2,800원, 8,900원 정도 또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여기서 사도 괜찮긴 합니다. 어차피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장주가 될 확률도 높은 게 이제 마블 영화 지금 극장 흥행 잘 되고 있거든요. 그때 SM라이프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상승장 나올 것 같아서. YG 플러스 여기 이제 조만간 이제 방탄 앨범 나오죠. 앨범 나오면 같이 수혜주로 갈 테고, 2분기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 2분기는 좀 그렇겠네요. 2분기는 썩 좋진 않고 3분기 4분기 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매출 혹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쭉쭉 하시면 되고, 빅뱅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연 좀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포러비스 조금 올랐죠. 네, 58,000원 정도까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그 블리자드에서 그 게임주들도 같이 올라가면, 미국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6월 3일인가 아마 그 블리자드에서 디아블로 이모탈인가 아무튼 그 이모탈이 그죠, 그 영생의 뭐 그런 뜻이죠. 아무튼 그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게임주들 이슈 받을 수 있고, 이제 MS가 좀 오를 수도 있겠죠. 그거 좀 잘 되면 모바일이랑 같이 출시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같이 게임주도 탄력 받으면서 한 7만 4천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뭐 지금도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뭐 꾸준히 하셨다가 7만 4천원에 좀 일부 매도하셔도 되고, 그냥 길게 보실 분들은 그냥 쭉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지금 가격 좋아요. 그 보세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매출이 2분기도 안 나올 테고 아마 3분기 정도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여기는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홈쇼핑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언젠가는 뭐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편의점 매출을 늘어날 테고 이제 오픈됐으니까. 그리고 뭐 요기온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서 몇 군데에서든 하나만 터져주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금 예전에 터졌을 때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도 주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여기 키스트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매수하시면 되고, 짧게 보실 분들은 그냥 만원에 파셔도 되니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여기도 SM이기 때문에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매각 이슈 뜨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항상 뭐 재무가 좀 안 좋긴 한데 1년 정도 보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그 인도 그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 영향으로 지금 중국의 반도체 팔지 말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 영향도 좀 받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000, 64,000 이 정도는 그냥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반등이 나 7만원까지는 적어도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또 배당 정도 배당 주는 요 타이밍에 좀 보통 좀 올라요. 그 배당 특히 이제 연말에 좀 많이 오르거든요. 삼성전자 특징이 보시면 그쵸, 연말 정도에 오르니까 요때까지 잘 버티셨다가 배당 주는 연말 딱 그때 노리고 사시기에는 꽤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려왔잖아요. 63,000원, 2,000원 이 정도까지 요까지는 거의 안 내릴 것 같긴 한데, 뭐 요 정도면 그냥 줍줍 하시면 됩니다. 조금 중국 이슈만 잘 비껴간다면 괜찮은 가격이고요. 또 이제 폴더블 또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만도 여기서 좀 은근히 좀 걸리는데 이번에는 썩 좋진 않았고, 한 달 내로 그 현대차에서 뭔가 뭐 나올 것 같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좀 조만간 이제 국내 쪽으로도 현대에서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만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뭐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 좀 더 빠지면 더 좋겠죠. 이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딱 잡고 착착착착착착착착 해서 한 6만원 넘어가면 뭐 정리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이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르세라핌 이슈도 있었는데 이제 5인 체제로 바뀌었고요. 지금 제가 걸그룹 또 가끔씩 보긴 하는데 유튜브 영상 많이 봤는데 안무랑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꽤 좋더라고요. 그 좀 구성지게 잘 돼 있고 그것도 좋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이슈가 좀 악재 때문에 좀 눌려 있긴 한데 이제 BTS 곧 앨범 나오니까 BTS도 뭐 혹시라도 뭐 악재 뜨거나 그러면 또 확 빠질 수는 있긴 한데 지금 가격 괜찮아요. 예, 지금 이 정도 최소 25만원 매도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30만원, 28만원, 30만원 정도를 그냥 기본으로 전환주 정도의 매도를 할 것 같은데 조금 안전빵으로 25만원 정도 보시면 되니까요. 매수를 이제 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한제분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밀가루 올해 이슈로 꽤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여기는 테마를 잘 못 봤습니다. 한창 이런 데는 꽤 가는데 거기도 제분이었다가 좀 바뀐 곳인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노랑풍선도 이제 일본 여행 요거 때문에 잠깐 반등 나왔는데 여기는 굳이 뭐 지금 사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인플레 때문에 여행을 그렇게 많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별로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보험주 쪽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FN 가이드도 뭐 지금 가격이면 사도 괜찮아요. 네, 사도 괜찮은 가격. 그리고 뭐 둘 다 뭐 괜찮은데 가스공사가 좀 더 안전빵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누리호 발사하잖아요. 그때 또 한 천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좀 괜찮고요. 최근에 좀 괜찮았고 한국 패키지도 이제 좀 윗골이 나오긴 했는데 제지 가격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슈로 또 한 번 또 이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고 EV 수성 요 정도면 뭐 조금 사도 되지 않나 싶네요. EV 수성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엔시소프트 살짝 올랐다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뭐 흐름 자체는 꽤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블리자드 영향으로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KT는 뭐 항상 뭐 괜찮고요. 한국카본이 이런 데도 살짝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빠질 때 사면 되니까 이런 데는 미코도 좀 빠졌다가 살짝 축축 네, 윗골이 한번 나와주면서 여기 이제 수소법 여기 좀 잘 되면 아마 선거 이후로 나올 것 같거든요. 선거 이후에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이니까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이런 거에 따라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 쪽은 얘기했으니까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 쪽 뭐 계속 나쁘지 않고요. 포스코단 30만원은 찍어줄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찍어졌네요. 그죠? 여기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네, 어느 정도 반등 나와줬고 카타르 이제 조만간 나와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작전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방산 쪽 지금 계속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 간만에 좀 올라줬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